그날에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중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하시리라.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하나님을 알수 있고 믿을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혹은 아픈 마음으로, 병든 몸으로, 또 그런 사람들을 위로해야 할 책임으로 여기 함께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며 붙들어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주님께 대한 온전한 신뢰와 믿음으로 평안케 하시고 참된 쉼을 얻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목회 동역자들에게 함께 하시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깊은 확신으로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강의를 준비하신 당신의 종에게 은혜를 주셔서 영감으로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결심을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참으로 감동스러운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는 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자,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 생명이라는 개념이 이 이원론 때문에, 영혼 불멸설 때문에 참으로 추상화되어 있습니다. 생명만큼 구체적인 것이 없는데, 그래서 이 생명이라는 개념이 너무나 추상화되어 가지고 우리가 생명이 분명히 무엇인 줄을 모르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라는 단어를 아무데나 갖다 붙여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물은 생명이다. 그렇죠? 그래도 아무렇게 이상하게 생각되지 않아요. 당연히 물이 생명이지 뭐.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우리의 유전자를 켜줄 수 있는 에너지입니다. 네, 그것은, 그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네, 이 거룩한 생명이라는 단어가 물은 생명이다, 공기는 생명이다, 심지어는 안전띠는 우리의 생명이다. 이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을 볼 때 저는 심지어 삼육대학의 그 식당에 갔더니 물은 생명이다. 그러죠. 이 생명을 가르치는 학교에서 네, 물이 생명이라고 하니. 여러분, 생명이라는 것은 죽은 것을 살려내는 생명 에너지입니다. 아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어떤 흙이라는 물질로 인간을 만드시고 그게 불어넣어서 그 흙으로 만들어진 죽은 인간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속으로부터 나오는 것만이 생명인데 물이 생명이라뇨. 죽은 사람에게 물 마셔주면 살아납니까? 물은 물이지 물은 생명이 아닙니다. 이렇게 사단은 이 세상에 영혼 불멸설을 들여가지고 생명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흐지부지 시켜버렸습니다. 영혼 불멸설은, 영혼 불멸설에 의하면 무엇이 생명입니까? 무엇이 생명이야? 내 영혼이 생명하니까, 내 혼이. 그러니까 여러분,
아, 이 지금 여러 개신교회나 천주교에서 간증하는 것을 들어보면은 수술을 받다가 심장이 꽉 멎어 버렸어. 죽었어. 그때 뭐가 빠져나갔더라? 예, 혼이 빠져나가자마자 심장이 멎더라. 그러니까 내 심장을 뛰게 하는 것은 나의 뭐예요? 혼이다 이 말입니다. 예. 여러분 이 얼마나 장남된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완전히 무시하자는 것이 영혼불멸설의 가장 근본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 하늘나라 한번 갔다가 어떻게 해요? 너는 아직 올 때가 안 됐으니까 도로 돌아가라 해서 혼이 쑥 들어오니까 심장이 툭툭툭 뛰기 시작했더라. 네. 여러분 이것은 그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체험을 하고 예, 많은 교인들 앞에서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그러면 그 간증을 듣는 순간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생명이란 것이 곧 누가 생명이에요? 내가 나의 생명이 되어버리는 거죠.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이 그분의 이름이 뭐예요? 스스로 계신 자 아닙니까? 스스로 계신 자라는 말은 스스로 생명이신 분이라는 말이죠. 우리는 스스로 생명이 아니니까 반드시 그 창조주로부터 생명을 어떻게 해요? 받아야 되는 존재다. 우리는 절대로 스스로 있을 수 없는 자다. 나는 스스로 계신 자다. 스스로 있는 자다 할 때는 내가 무엇이다 하는 말입니까?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생명은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물은 생명이다. 무슨 공기는 생명이다. 안전띠는 우리의 생명이다. 그대는 나의 생명이다. 여러분, 이 생명이라는 말을 가장 구체적인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에너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생명을 문학적으로 사용하지 과학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명이라는 단어는 문학적, 신학적, 철학적 용어지 이것이 실제로 전기라는 그런 개념으로 사용되지를 않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 에너지는 사람에게 들어오면은 전기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보세요. 생명 없는 사람은 몸에 전기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전기 안 통합니다. 생명이 없어지면 전기가 없어집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전기로 우리를 살려낼 수는 없어. 그렇죠? 생명이 다시 와야만,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이 다시 와야만 우리 몸에 다시 전기가 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엘렌 화이트는 하늘의 생명의 전류라고 표현하신 겁니다. 네. 쭉 그 말씀들을 제가 뽑아놓은 것이 있는데 그건 이제 나중에 보여드리겠고. 그래서 이 생명이라는 것을 문학적이 아닌 철학적이 아닌 신학적인 용어가 아닌 아주 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이 생명이라는 단어를 실제로 이해해야 됩니다. 밥을 안 먹으면 죽기 때문에 밥은 생명이다. 아니에요. 왜? 죽은 사람한테 밥 먹여도 사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3절에 죽은 것을 뭐 하는 것을 살리는 것은 영이니 딱 이렇게 나온다. 네. 우리는 이걸 자꾸 철학적으로 읽어버려요. 그래서 그것이 소마도 되고 싹크도 된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을 영적으로 살리기도 하지만은 영적으로 살릴 때는 뭐도 같이 살아요? 몸도 같이 산다는 개념입니다. 이것이 이론론이죠. 그러니까 영과 몸이 분리되어 있지 뭐예요? 않는 개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물은 생명이다, 뭐 안전띠는 우리의 생명이다, 뭐 무엇은 생명이다 하는 것은 그 다음에 또 이런 말을 쓰죠. 우리가 뭐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아차해서 개구리를 한 마리 채워 죽였다. 그럼 뭐 죽였다고 얘기해요? 생명 죽였다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것은 생명 에너지가 들어와서 살아있는 하나의 생명체지 그 개구리가 생명이 아니다 이거죠.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전구를 하나 깨놓고서는 뭐 죽였다는 뭐 깼다는 얘기입니까? 전기 깼다는 얘기나 마찬가지. 그건 말이 안 된다 이거죠. 생명은 죽을 수가 없어요. 전기가 어떻게 죽어요? 전기는 울진에서 고만 발전하면은 죽는 거지. 우리가 여기서 말단에서 아무리 전기 제품을 깨버려도 전기는 죽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생명은 살아있는 거죠. 네. 그런 아주 특수한 에너지죠. 그래서 성경은 알고 보면 뭐를 가르치자는 책입니까? 생명책이죠. 생명책이죠. 그 생명이 말씀 속에 있다고 요한복음 1장 4절은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 말씀 속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교인들에게, 환자들에게 주치시켜야 됩니다. 왜? 지금 환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생명입니다. 병이 낫기 위하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이라는 것이 감춰져 있어 지금. 병이 낫기 위해서는 의료 기술이다라고 지금 세뇌가 되어 있는 이 세상에서 병이 낫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생명이 필요하다. 암 환자가 낫기 위해서는 그 지금 T세포 속에 꺼져 있는 자연 항암제를 생산해내는 유전자를 켜야 될 거 아닙니까? 켜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생명이 필요한 거지. 네.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환자에게 주지시키면은 그분들이 야, 내 병이 낫는 길이 바로 이 길밖에는 없구나. 그럴 때 예수께서 생명이신 분이 내가 곧 뭐예요? 길이요 하는 말이 아주 뼛속까지 와서 사무치게 된다. 길이요 진리요 뭐예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철학적인 얘기가 아니고 그야말로 의학적으로도 어떤 암 환자가 진실로 낫기 위해서는 그 생명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 생명을 주실 분은 예수라는 분밖에는 뭐예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럼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밖에는 없다. 여러분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실 수 있어야만 여러분의 이 기독교 신앙에 대한 성경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그 미국에서 뭐 여러분 여기서도 뭐 유튜브 딱 들어가시면 금방 보실 수 있는 겁니다.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빌리 그라함 목사.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아마 세계 최고의 인기를 끌고 있는 조엘 오스틴 목사. 휴스턴의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여러분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여러분 지금 한국에서도 잘 알려진 조엘 오스틴 목사. 그런 유명한 인사들이 초청받아서 대통령 같은 사람들이 초청받아서 이 인터뷰를 하는 CNN 프로그램에 라리 킹 라이브라는 쇼가 있습니다. 이건 라이브로 하는 거예요. 이제 거기 한번 초청됐다 하면은 그 사람은 뭐예요? 상당한 사람이라는 것이 뭐 당연히 인정받는 그런 프로그램. 저도 라리 킹 라이브에 한번 초청을 받았으면 하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인데 뭐 저 같은 존재 가지고는 안 될 거예요. 그러나 어느 때가 또 혹시 그런 때가 오면 안 좋겠습니까? 그런데 거기 라리 킹 라이브 쇼에 이 빌리 그라함 목사도 초청이 됐고 조엘 오스틴도 초청이 됐는데 이 가장
라리 킹이라고 하는 이 주이시 이 톡쇼 호스트는 굉장히 예리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무슨 질문을 던졌냐 하면은 왜 기독교에서는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그러느냐? 아시겠어요? 근데 두 분 다 따로따로 이 인터뷰를 하는데 그 두 분 다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은 성경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뭐예요? 없느니라 라고 그랬기 때문이다. 그 라리 킹 하는 말이 그게 무슨 대답이 되느냐? 그것이 왜 그런지를 내가 묻고 있지 않느냐? 그렇잖아요. 왜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는 그 이유를 대라 그러는데 당신은 성경절만 갖다 대니 그게 어떻게 대답이 되냐? 두 목사님 다 대답 못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예수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왜 그래? 그래서 왜 자기만 생명이라고 그랬냐? 네.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그 장면을 여러분 자신을 대입해 놓고 한번 대답해 보려고 해보세요. 말문이 뭐예요? 그분들 딱 말문 막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얼버무리기 시작하는데요. 이거는 막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엘 오스틴은 계속 그건 나는 잘 모르겠고 하나님만이 안다는 거죠. God is the only one who knows that. 그럼 이제 이 라리 킹이 또 집요하게 달겨들어요. 그러면 당신이 지금 하는 말은 예수를 안 믿어도 구원 받을 수 있다는 얘기냐? 그러니까 그거는 막 옮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 어디까지 가는 줄 아십니까? 저걸 오스틴은 꼭 예수를 안 믿어도 구원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까지 이 결국 그거를 시인했어. 시인하고서는 심지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우리 아버지를 따라서 인도에 자주 왔다 갔다 했는데 그 인도에는 현재 기독교가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도 착한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 아 그러니까 라리 킹이 얼씨구나 하고 아 그러면 힌두교를 믿어도 착하면 된다는 얘기냐 그랬더니 그거는 하나님만 안다. 하나님만 안다는 대답은 본질적으로 틀린 대답은 뭐예요? 아니죠. 예. 그러나 그 절호의 기회야. 그 라리 킹 라이브는 온 세계에서 다 보는 프로그램인데 그 절호의 기회에 왜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느냐를 설파한다면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만으로만 어떻게 아버지께로 갈 수밖에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은 어디로 간다는 겁니까? 생명으로 간다는 거 아닙니까? 영생으로 네. 여러분 이것을 확실히 대답할 수 있는 자료를 여러분이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것을 신학적으로는 말이 안 됩니다. 그분들 다 신학을 공부하신 분들 신학적으로는 결국 그 정도밖에 대답이 안 될 걸로 봐요.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것은 이것은 생물학적인 개념도 포함이 되어 뭐예요?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이라는 개념을 생물학적으로 확실하게 제시할 수 있으면서 이런 것이 생명인데 이렇게 생명 에너지가 있는데 이 생명 에너지는 예수로부터 올 수밖에 없다라고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라리 킹이 뭐라고 그랬어? 그러면 왜 예수로부터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제가 어저녁에 말씀드렸던 뭐예요? 품성이 바로 뭐예요? 생명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고 신들이 있지만은
예수와 같은 신은 예수밖에는 없다. 이 세상에 어떤 신이 인간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을 받으시기보다는 도리어 뭐요? 섬기신 신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인간을 위하여 인간을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은 그런 신 있으면 대봐라. 예수밖에는 뭐요? 없지 않느냐? 그러므로 이런 품성이 바로 우리에게 무엇이 된다? 생명의 자.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누구라도 감동받지 않겠습니까? 네? 찡하죠. 그러면 와 그렇다. 알라 신도 자기를 사람들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자기를 바친 신이 아니잖아. 알라 신은 뭐만 강요하는 신입니까? 복종! 믿을래 안 믿을래? 죽을래 살래? 품성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 종교의 종교를 주관하는 모든 신들의 품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은 전적으로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받아들이지 않는 종교는 전부 뭐예요? 누구의 종교요? 루스벨의 종교 아닙니까? 품성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야만 앞으로 올 이 종교 통합, 그렇죠? 일요일 희엄령으로 시작할 이 종교 통합에 확실하게 우리는 반기를 들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결국 앞으로 이 다원주의 모든 종교 다 어떠냐? 다 착하게 살자는 거고 이렇게 도덕적인 종교로서는 결국은 통일이 되게 돼 있거든. 그러나 생명 차원에서는 도저히 통일이 될 수가 뭐예요? 없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종교는 생명을 줄 수 뭐예요? 없는 종교이기 때문에 나는 이 생명의 진리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할 때 여러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 저는 각오하고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라리 킹 쇼가 아닌 더 큰 쇼에 충분히 초청받을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일요일 주염령이 날 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뉴 스타트를 잘 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가르침으로 인하여 환자에게 주입시킴으로 인하여 그 품성 속에 있는 생명 에너지가 환자를 낫게 했을 때 아, 이분만이 생명 에너지를 줄 수 있고 나의 꺼져버렸던 유전자를 켜서 암을 낫게 하셨다는 확신을 가진 환자들을 그런 분들을 우리가 열심히 많이 만들어내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렇게 만들어내놨을 때 이제 어떤 일요일 휴업령이 터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상구는 나는 거기에 참여할 수 없다. 나는 일요일 예배 볼 수 없다. 왜 그러느냐 할 때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면 여러분 적어도 한국에서는 이상구가 유명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상구가 이 좋은 일에 동참을 하지를 뭐요? 않아. 왜? 여러분 일요일 휴업령은 그 겉으로는 뭡니까? 세계 평화를 구현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상구가 평화운동에 동참하지 뭐요? 않겠다고 할 때 이것은 상당히 의아스러운 일입니다.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왜 이 세계 평화를 구현하자는 이 정말 종교를 통합하고 더 이상 싸우지 말고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고 하는 이 뜻깊은 운동에 이상구는 왜 참여하지 뭐요? 않던가? 여러분 거기다 그럴 때 여러분이 불려 나갔을 때 아 성경에 의하면은 일요일이 아니고 뭐요 토요일입니다. 그렇게 주장해봐야 설득력이 뭐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설득력이라고 생각해봤습니다.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당신이 가르치는 지금 일요일 휴업령으로 제시되는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품성을 가진 하나님이 뭐예요? 아니다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왜 아닙니까? 왜 아니에요? 강제하는 신이다 이거야. 아니 여기에 참여하지 않으면 사고 팔고 하는 경제권을 박탈한다고. 그것은 그리스도가 없는 종교야. 그리고 그리스도의 품성이 생명이라는 것을 여러분 결국 KBS에 한 번 더 나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은 우리가 뉴스타트를 열심히 해서 이런 분들을 확신하는 분들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은 여론이 들끓기 시작할 겁니다. 자, 세계 평화 운동에 반대를 한다. 그런 놈은 죽일 놈이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뉴스타트 동창 동의회에서는 뭐라 그러겠습니까? 결코 이상구 박사는 그런 분이 뭐예요? 아니다. 진짜로 평화를 가르치시는 분이다. 그럼 그게 뭐냐? 들어보자. 아, 그럼 재판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때 중계방송을 다시 하지 않겠습니까? 이상구는 왜 동참하지 않는가?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왜 생명인지, 왜 나는 생명이 없는 이 통합된 교회에 참여할 수 뭐요? 없는지. 그 테레비를 본 사람들은 여러분 결심해야 됩니다. 무엇을 결심해야 돼요? 이상구하고 같이 굶어 죽을 결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많은 일요일 교인들이 듣고 그래 맞다. 안식일 일요일의 차이는 거부했을지라도 누구를 따르는 분들이 많아요? 예, 예수를 따르는 분은 있습니다. 예수의 품성이 생명이 되는 사람들은 있어요. 예, 아마 그분들은 그 테레비 방송 보기 전에 이미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아하, 이 교회는 강제하고 있구나. 예수님이 이 교회에 계시다면 절대 이런 짓은 하지는 뭐요? 않을 텐데.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것이 진리인 것 같지 않습니다. 이 통합교회 속에는 그리스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를 진리의 길, 당신의 길로 인도하시옵소서. 그러면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생명으로 믿는 사람들과 연합시켜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 여기에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있구나. 이럴 때 그야말로 그때 형성된 백성이야말로 진정한 뭐예요? 남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남은 자. 지금 현재는 형태적으로 남은 교리적으로 남은 자죠. 그때가 되면 그래서 그 일요일 휴업령이 왔을 때 교리적 남은 자들은 결국은 떨어져 나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뭐요? 와이프인 말씀대로 거짓 순교를 하는 것이죠. 왜? 나는 일요일을 지킬 수 뭐요? 없다. 왜? 계명은 토요일이기 때문이다. 품성하고 상관없는 뭐요? 교리적 순교. 순교는 뭐 때문에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 나는 이 생명을 거부할 수는 없다. 이 품성을 거부. 이 하나님의 품성을 가지고 나는 타협할 생각이 없다. 왜? 그 하나님의 품성이 바로 나의 무엇이기 때문이다? 생명이기 때문이다를 제시할 때 여러분 크게 하나님의 백성이 그 이 바벨론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나오는 때가 올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자, 살리는 것은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품성이죠. 품성. 자, 그러면은 일단 저녁에 제가 말씀드린 거 잠깐 리뷰를 하고
우리가 이 창조의 목적, 하나님이 왜 인간을 창조하셨냐 라는 것도 품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답이 나올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의 품성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예, 생명을 줘서 나누어줘서 죽은 것을 살리는 품성인데 이게 뭐 혼자 계시면 무슨 재미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담이 뭐 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여? 예, 그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자기가 혼자 있어 보니까 하나 재미없거든. 예. 사랑인데 사랑이 가득한 이 생명이 가득한 존재는 생명을 줄 곳을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섬겨야만 정말 자기 자신의 존재 뭐예요? 존재 목적이 존재 이유가 성립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이 창조의 목적을 결정한다. 품성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을 결정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신의 품성이 어떠냐에 따라서 일을 처리하는 방법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자,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전하면서 위조된 거짓 기적 현상으로 병자들을 치유하는 현상이 흔히 나타날 것이므로 여러분 사단이 병자를 충분히 고칩니다. 아시겠어요? 왜 사단이 나중에 이제 와이프 부인이 왜 사단이 병자를 고칠 수 있다는 얘기를 이제 하는 것을 제가 보여드릴 텐데 사실 켜져 있는 유전자를 꺼져버리게 한 장본인은 누구예요? 사단이죠. 사단이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생명 에너지를 사단이 어떻게 해요? 막은 거죠. 결국 내가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선택하지 않고 내 자신의 더러운 성질을 어떻게 해요? 부려버렸을 때 저도 이 얘기를 하니까 지금 그냥 마음이 흔들흔들 하는데 왜 어쩌녁에 그랬거든요. 선택했다. 그런 시간이 그런 순간이 연속적으로 일어날 때 하나님의 생명에너지가 이 사단의 사망에너지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막혀버립니다. 그것을 이제 제가 과학적으로도 설명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막아서 병이 난 것이기 때문에 사단은 어떻게 하면 병을 고칠 수 있습니까? 자기의 막은 사망의 에너지를 어떻게 해요? 자기가 거두고 갚으리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언제든지? 그러니까 내가 사망을 극복한 것이 아니라 사망이 뭐예요? 사망을 작전상 거두고 갚으리면 그래서 우리 인간이 믿는 모든 치료법들은 그 치료법을 통하여 암이 완치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치료법 때문에 치료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치유한다는 것을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치는 사단의 장난입니다. 그래서 이거 먹었더니 낫더라. 저거 먹었더니 낫더라. 절대로 그거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건강 그렇게 되니까 속아서 사단에게 속아서 건강 기별의 초점이 몸에 초점을 맞추게 되고 그 다음에 음식에 초점을 맞추게 되고 이래서 건강 기별이 식이요법인 것처럼 타락했을 뿐인 거죠. 결국 우리는 그렇게 됨으로 인하여 몸과 마음이 분리된 영혼 불멸설을 실제로 우리 생활에서
적용하면서 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학적으로는 뭐예요? 부인한다고 큰 소리는 치고 있죠. 이것이 바벨론의 정체다. 자, 병자들 치유하는 현상이 흔히 나타날 것이므로 하나님의 종들은 오늘날 이 기적적인 치유를 나타내어 일할 수 없게 되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뇌요법이란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자기 자신의 오줌을 마시면은 병이 낫는다라고 가르치는 장로님들도 계시잖아. 왜 그 사람들은 이걸 확실히 믿어요? 왜? 해보니까 자기도 나았고 또 뭐예요? 누구누구한테 했더니 그 사람도 나았으니까. 이렇게 이제 병이 나았다는 그 자체만으로 우리가 진리를 팽개쳐버리고 완전히 거짓을 믿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줌은 노폐물입니다. 우리 몸에 더 이상 있으면 안 되는 물질이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 노폐물 마셔서 나을 수는 없지요. 그런데도 이제 이 사람들은 또 우기더라고요. 박사님, 그 노폐물 속에도 좋은 물질이 있습니다. 아니, 좋은 물질도 필요 없으면 노폐물이 되는데 그걸 또 이렇게 생각할 줄 모르는 사람들,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좋은 물질을 마시면 낫는다는 거죠. 그러면 저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러면 그게 좋은 물질, 병을 낫게 하는 물질이라고 합시다. 좋다. 그러면 그것이 나오기 전에 낫지, 왜 한번 나왔다가 도로 들어가면 나을 수, 그거는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면 이제 할 말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유전자가 켜져서 암이 났습니다. 왜 그래요? 사단이 자기가 막았던 사망의 에너지를 어떻게 해요? 예, 거두어버리면. 오줌 마시는 순간에 거두어버리면 낫고, 예. 그래서 무엇이 영광을 받게 됩니까? 오줌이 영광을 받고, 부황이 영광을 받고, 침이 영광을 받고, 이렇게 되어가는 세상입니다. 지금 이 의료면에서 있어서 건강면은 영적인 면보다 더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바벨론을 탈출하기 위해서도 이 신학적인 교리적인 바벨론을 탈출하기 위해서도 먼저 어디서 탈출해야 됩니까? 예, 이 의료 건강 면에서 우리는 완전히 속아 있어요, 이원론적으로. 여러분 제가 이원론의 의학을 배운 사람, 그거 가지고 돈을 벌고 벤츠를 타고 댕기고, 여러분 와 완전히 속아 있어요. 이것은 흥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와, 하나님이 계신데 이걸로서 나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이 자체가 굉장한 참남이죠. 이 세상은 이 건강면에 있어서 그야말로 참남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 그래서 그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것은 거의 대부분의 치료가 사단이 하는 뭐예요? 거짓 치유입니다. 거짓 치유. 이것은 제가 목사님들께만 얘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에요. 일반인들에게 제가 이런 얘기했다가 너무 심한 얘기이기 때문에 괜히 그것은 상당히 영적인 수준을 갖춰야만 인정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게는 못하죠. 침 놓고 뭐 하시는 분들, 뭐 의사들 다 들고 일어나게. 그렇죠. 그건 개인적으로 할 얘기지. 뭉뚱거려서 온 군중이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죠. 책으로나 써낼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읽는 개인들에게 호소할 수밖에 없죠. 이 때문에, 자, 이 거짓 치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일할 수 있는 한 길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육체적 질병의 치유입니다. 여러분 육체적입니다. 육체적 질병의 치유가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함께 뭐예요? 연합된 길이다.
이 말씀을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상당히 이원론적으로 읽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육체적 질병의 치유를 채식으로 꼬셔가지고 말씀을 그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질병, 육체적 질병의 치유도 가져온다는 오는 그 길을 보여주신 것이 건강기별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저는 많이 그 꼬시는데 사용된 사람입니다. 참 교회 초청받아 갈 때마다 이렇게 자 그러면 또 꼬시는 도구로 가자. 어쨌건 하나님은 뭐예요? 이런 경우건 저런 경우건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는 그런 거는 그런 목적으로는 그만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걸 보세요. 와이프님. 의료 선교사들이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개념, 곧 저들 스스로의 인간적 판단에 기초한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뭐예요? 그리스도의 품성과 상해에 대한 부단한 연구의 기초한 개념을 가져야만 되는 거죠. 그게 첫 번째 할 일이야. 왜? 그리스도의 품성 속에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뭐가 있으니까? 생명 에너지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우주 최초의 분쟁 이슈가 뭐였다고요? 품성이었습니다. 루스벨이 들고 나온 첫 번째 이슈가 이 하나님의 품성으로서는 안 된다는 거죠. 루스벨은 뭡니까? 죄를 짓고 또 짓고 죄가 많을 때는 형벌을 줘서 고칠 수밖에 뭐예요? 없다고 루스벨이죠. 그것은 우리에게도 세뇌된 개념 아닙니까? 이것을 벗어난다는 것. 과연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 주신다고 하는 것이 이게 옳은지 안 옳은지는 여러분 성령을 직접 받지 않고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아, 과연 그렇구나 하는 이러한 체험이 없이는 이론적으로는 이 세상에서 돌파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뭐예요? 죄가 많으면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잡아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루스벨이 주장하는 하나 그 품성. 지금 하나님이 주장하는 그런 품성으로는 이 세상은 도저히 유지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중요한 품성입니다. 자, 여러분 어저께 보신 거고. 그래서 아담은 사단의 거짓말을 믿었습니다. 무슨 거짓말? 하나님의 품성을 그릇되게 나타내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감으로 아담의 생애는 변화되었고 망쳐진 바 되었다. 사단은 하나님의 이 품성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여 속였다. 이건 제가 삽입한 거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서는 절대로 죽지 뭐요? 않는다. 여러분 루스벨이 죽지 않는다. 결코 죽지 않는다. 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생명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왜? 너도 죽지 않고 나도 죽지 않고 이 말은 뭐예요? 너도 생명을 하나님과 분리되더라도 하나님 자신이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도 우리는 결코 죽지 뭐요?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생명은 우리 각 뭐요? 피조물들의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과학적으로도 이제 더 이상 말이 안 됩니다. 그렇죠? 왜? 어쩌니까 여러분이 보신 그 동영상대로 하면은 내가 내 유전자를 그렇게 조절할 수가 뭐예요? 없잖아요. 이제 이 과학이 우리가 우리 자신의 생명을 조절할 수 뭐예요? 없다는 것을 너무나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엔 이래요. 루스벨은 영혼 불멸설을 거짓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의 품성을 일단 거부하면 결국 생명은 누구 거가 됩니까? 우리 자신들 것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루스벨은 그 품성을 거부하는 순간 나는 결코 죽을 수 뭐요? 없는 존재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확신한 겁니다. 그러니까 후라이를 친 게 아니라 자기는 당연히 그렇게 뭐요? 믿고 있는 것입니다. 안 죽어. 바로. 그래서 그 루스벨이 믿은 믿음이 거짓 믿음이지 루스벨이 죽을 줄 알면서 어떻게 해요? 안 죽는다 라고 말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건 뭐 중요한 이슈는 아니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도 하나님과 하나님 말 안 듣고 너하고 하나님하고 어떻게 해요? 분리가 돼도 너 절대로 죽지 뭐예요? 않는다. 그래서 그러고 이제 나중에 자기가 신이 된 종교를 믿지 아니하면 뭐예요? 죽지 않으니까 할 수 없이 뭐예요? 영원한 형벌로 처할 수밖에 없다. 안 죽으니까. 그래서 안 죽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생명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명이 자, 아담이 사단의 거짓말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게 되고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과 분리되었다. 여기서 이미 죄는 완전히 형성돼버린 것입니다. 그 분리되자 그 결과 먹지 말라고 명하신 그 열매를 따먹는 불순종이 시작되게 된 것이다. 그래서 품성의 오해는 결국 품성의 거부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를 초래했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는 생명으로부터 분리고 이것이 바로 사망이요 죄요. 그래서 질병이 오고 결국 사망이 오는 것이다. 이러한 이게 진리인데 이 진리를 사람들이 지금 받아들이고 있지 않아. 사단이 무엇을 이용해서 현대의학 잡다한 의학들을 총동원해서 이 진리를 부인시키고 여러분은 진짜 이거를 가르쳐야 될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품성의 이슈는 결국 생명의 이슈가 되어버렸다. 그러므로 무엇의 회복이? 품성의 회복이 생명의 회복이다. 여러분 이 뉴스타트 여러분 한번 꼭 봉사자로 좀 와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가르치면 환자들의 품성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질병 자체의 치유보다는 아, 내가 품성이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 주위에서 우리의 품성은 언제 나타납니까? 주위에서 괴롭힐 때 나타나는 거죠. 그렇잖아요. 괴롭히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품성이 참 좋다고 착각하고 살지요. 그래서 남이 나를 괴롭힐 때 나의 본래 죄된 품성이 어떻게 해요? 계속 유지될 때 병이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도 나의 품성 때문이라고 그러지 않고 결국은 우리는 뭐 때문이라고 그래요? 스트레스 때문에. 이것도 거짓입니다. 물론 그것은 맞는 말이죠.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데 스트레스 때문에 병이 안 나려면 나의 품성이 어떻게 해요?
품성이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아 있으면은 병은 나죠. 그렇죠. 예. 네.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병이 남으로 말미암아 또 가끔 가다가 부부 싸움을 함으로 말미암아 참 나도 갈 길이 뭐요? 멀다는 것을 깨달아야죠. 하나님의 품성은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의 율법도 뭐예요? 그리스도의 품성의 사본이다. 이래서 이 율법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보지 못할 때 예를 들어서 돌로 쳐 뭐요? 죽여라 할 때 그 속에서 돌로 쳐 죽이는 것만 보고 그리스도의 품성은 보지 못할 때 그것이 생명 없는 율법, 그것이 사도 바울이 스데반에게 어떻게 해요? 감행한 율법이죠. 글자로는 맞는데 품성으로는 뭐예요? 틀리는 율법.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결국 우주 최초의 이슈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품성이었고 생명이었다. 루스벨은 그리스도를 부인했다. 루스벨이 그리스도의 품성을 거부한 것은 생명을 거부하고 사망을 선택했다는 뜻이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죄의 삯은 사망이다라는 말. 하나님이 직접 악인의 멸망을 집행하지 뭐요? 않아도 죄인은 이것을 품성을 거부할 때는 무엇을 선택한 것입니까? 사망을 선택한 것이다. 자, 여기에 복음의 비밀이라는 말씀을 사도 바울은 하고 계십니다. 자, 저는 옛날에 이 예언의 신을 읽다가 이런 순간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저는 항상 그 출애굽기를 읽다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다는 말은 수없이 나옵니다. 제가 세 보니까 약 한 열 몇 번 나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이프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초인간적인 능력을 보내어서 반역하는 바로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뭐요? 아니었었다. 이야, 배짱 좋아. 와이프인이 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와이프인은 이런 말씀을 하게 되는 동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와이프인은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실 리가 뭐요? 없지. 했으니까 이렇게 기록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맹목적으로 예언의 신 이렇게 되면 이제 예언의 신과 성경이 뭐예요? 분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제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와이프인은 뭐요? 아니다. 확실하게 분명하게 애매모호한 표현이 아닙니다. 뭐 여기 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서 확실하게 표현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표현하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첫째 와이프인은 무엇을 보면 이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품성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십자가에 피 흘리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절대로 강팍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강팍하게 만들어가지고 결국 홍해에 빠뜨려서 죽였다는 것은 십자가와는 연결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여러분 이런 얘기는 성경에 많이 있죠 사실. 다윗이 인구수를 계속하고 한 이유 중에 뭡니까? 역대상 21장은 뭐라고 그럽니까? 사단이 다윗을 격동시켜서 인구수를 계속하겠다. 사무엘하 24장은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자, 그럼 여기 보십시오. 바로가 진리를 거절하였을 때 성령께서 거두어 주셨으며 거부하니까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바로는 자신이 선택한 허광과 불신에 사로잡혔다. 성령의 감화를 계속 거절함으로써 사람들은 자신을 하나님과 뭐요? 단절시킨다. 이것이 바로의 영적 상태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지자는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가? 그것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품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무엇을 허락하심을? 자유의지를 허락하심을 확신하고, 그러므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는 분이 바로를 강제로 강팍하게 되기 싫은 놈을 강제로 시킬 수는 뭐요? 없다는 것을 확신한 분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리고 와이 부인은 결국은 저 이거 가지고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와이 부인이 얼마나 고민했는가를 저도 이해할 수 있어요. 이러다가 제가 기도했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의 모습을 적용시키면 도저히 이룰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확신을 시켜주십시오. 근데 성경에는 뭐 열몇 번씩 막 나오는 말을 부인할 수도 뭐예요?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러나 와이 부인의 그런 인간의 그리고 당신의 성경에서 좀 내가 확신할 수 있도록 좀 보여주십시오. 기도 많이 했습니다. 저. 아시겠어요? 어느 날 제가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것 때문에 정말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요. 자, 잘 보세요. 그러나 바로가 이때 뭐요? 이때에도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까지 여러 번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단 말 여러 번 나왔습니다. 이미 출애굽기 4장부터. 그런데 이때까지 나온 말에는 전부 누가 강팍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강팍하게 했는데. 문제는 이때에 뭐요? 또 이때에도 이때에도 여기에 번역을 잘못한 겁니다, 여러분. 이때에도 마음을 완강케 하여 여기에 주어가 빠져버려서 이 번역하시는 분이 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때에도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강케 하여겠습니까? 바로가 자기의 마음을 완강케 하여겠습니까? 이게 보니까 주어가 빠졌어, 이게. 그런데 여기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강케 하여.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아니야, 주어가 있어. 어디 있어요? 앞에 있어. 이때, 그러니까 이때에도를 이 앞에 갖다 놓으면은 이때에도 바로가 마음을 뭐예요? 강박하게 해요. 이야! 이거 봐라. 그래서 제가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그러나 바로 Pharaoh hardened. 바로가 강박하게 했다. 무엇을? His heart. 바로가 자기의 마음을 뭐요? 강팍하게도 확실히 나와 있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 강해. 그리고 뭐요? 이때에도가 뭐예요? This time 뭐요?
also 이번에도 역시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성경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바로가 강팍하게 했다는 것도 결국은 뭐예요? 바로가 자신이 강팍해. 그걸 확실하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그래서 아 제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와이프인도 뭐예요? 이거를 보셨겠구나. 그러니까 자신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결코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시게 한 것이 뭐예요? 아니다. 바로 자신이 선택하여 자기 그 사망을 선택하여 사망의 세력, 사단의 세력이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겠다. 분명히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품성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환자들에게 또 우리 자신들부터가 하나님의 품성을 올바로 이해해야 된다 이거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다른 곳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 바로 자신이 자신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으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강제로 강팍해 하신 것처럼 기록을 하시느냐? 이 이슈가 중요한 이슈입니다. 아시겠어요? 그거를 우리가 좀 합리적으로 한번 살펴봐야 돼요. 제가 호주에서 세미나를 할 때 호주에 갔더니 그 호주에 폴란드인들이 많습니다. 이 폴란드 교인들이 아마 세계에서 제일 화끈한 안식일 교인들 같아요. 교인 수는 전국적으로 5천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 요한 바울 2세를 배출한 뭐예요? 철두철미한 천주교 국가입니다. 그 전부 천주교입니다. 거기서 여러분 개종을 해서 안식일 교인이 된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가면 아주 핍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주 뜨겁습니다. 거기 저 여름 야영회 같은 가면 막 꽉 모여가지고 굉장히 뜨거워요. 거기서 이제 폴란드에서 그 옛날 독일이 이 폴란드를 점령했을 때 그때 이제 아주 청년 학생으로 있었던 목사님 제가 한번 만났는데 그때는 이제 이 독일이 폴란드를 점령해가지고 폴란드 젊은이들 전부 징집해다가 최전방에 총알받이로 썼습니다. 그럼 가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그때 이제 고등학교 학생인가 그랬는데 도망갔대요. 도망가가지고 깊은 산 속에 가서 이 목자 생활을 했답니다. 목자 생활. 그런데 목자 생활을 하면서 양 치는데 대해서는 아주 도 같았어. 그래서 양의 성질을 그렇게 잘 알더라.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제가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니까 제가 그 목사님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저는 이 성경절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아주 강력하게 나타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절을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목사님이 양을 잘 아신다니까. 그래서 제가 일부러 물어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네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뭐요? 잃으면. 자, 잃었다는 말은 누구 책임이란 말입니까? 목자 책임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목자가 이렇다. 또 목자가 책임져야 되는 문제예요. 이러면 99마리를 덜어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그래서 목사님, 저는 이 하나님은, 예수님은 항상 자기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 같습니다. 양을, 양에 대하여 잘 아신다니까 제가 물어보겠는데, 목자가 양을 잃었다는 말이 됩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뭐예요? 그거는 말이 안 된대. 예. 양은 잃을 수가 없대요. 왜? 양은 목자만 보고 어떻게 해요? 졸졸졸졸졸졸 따라다니기 때문에 양을 잃을 수가 없대요. 그러면 여기 잃은 양은 무엇입니까? 양을 잃을 수 있는 가능성은 하나밖에 없는데, 양이 100마리가 넘으면은 꼭 그 중에 꼴통들이 한두 마리가 돼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사실이죠. 그렇죠? 교인 수가 많아지면 반드시 있죠. 그런데 그 양들은 희한하게 목자들을 쫄쫄 따라다니려고 하지 않고 그냥 다른 양들이 가니까 섞여서 가는 거지,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이 생기면은 이탈한다는 거야. 그런데 이탈할 때도 혼자 안 가고 꼭 옆에 어리숙한 놈들을 꼬신대. 이게 꼭 교회가 분리되는 거 비슷한 양상이죠. 그래서 그래서 목자가 잘못했다기보다는 이 꼴통이 어떻게 해요? 토끼인다는 거죠. 양들이 이렇답니다. 양들이 이 버섯을 아주 좋아한대요. 버섯을 좋아하는데 양들도 냄새를 잘 맡는데요. 그래서 버섯이 많은 곳에서 이렇게 바람이 불면은 양들이 그 버섯 냄새가 좋아가지고 황홀하게 이렇게 있는데, 절대로 양들은 목자가 데려가지 않으면은 안 간대. 아무리 냄새가 좋아도. 그런데 꼴통들은 간대요. 아시겠어요? 꼴통들은 간대. 자, 그래서 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환자들에게 가르칠 때,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놈이 토끼면 이라고 기록하는 것이 더 뭐요? 정확하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기록하시기를 원하지 뭐요? 않고 이르면이라고 기록하시는 분이라고 예수님을 환자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멘이란 거야. 자기는 미처 몰랐다는 거지. 아, 그게 바로 양의 성. 그래서 이러면 9마리를 알두고 그 토끼 놈을, 네 아니라 그 잃은 것을.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은 양에게, 토끼 놈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모든 책임을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지우고 자기가 찾아 나서야 된다는 것을 표현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이래 이제 품성이 확 부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번은, 이거 아주 수년 전 얘기인데, 미국서 이제 미국 교인들 중에 제 얘기를 아주 강의를 좋아하시는 그 앤드루스 신학과 출신 목사님 한 분 계셨어요. 이분이 이제 상당히 감동을 받고, 그 앤드루스에서 이렇게 우리가 이게 홈커밍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모교를 이제 방문해서 어떤 몇 년도 생 동창들이 거기에 자기들의 홈커밍 행사에 저를 부른 겁니다. 특별 강사로서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야, 다 대 안드루스에 가서 그 신학과 교수들이 어떻게 해요? 촤 앉아 있고 이제 다들 거의 다 목사님들인데,
제가 이걸 얘기를 했습니다. 했더니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참 감동을 받아요. 미국 사람들은 참 변을 잘하잖아요. 이러고 고개를 끄덕이고 아주 감동받은 표정을 하는데 제가 뭐 성함은 안 밝히겠습니다만 어떤 교수님 한 분이 다리를 이렇게 탁 꼬고 그냥 감동을 안 받아요. 안 받고 들을 때부터 아주 비판적으로 다 하시더니 이제 그 미국 사람들은 꼭 끝나면은 뭐 있잖아요. 뭐 I have question. 그 다음에 뭐예요? I have comment. 이분 손을 탁 들더라고. Dr. Lee, I have comment. Yes, please. 너무 뻥치지 마라 이거야. 이런 것은 이런 것일 수도 있는데 뭘 이런 것으로 하는 거지. 뭘 그거를 말이야 토끼 놈인데 이런 것이라고 그러느냐. 당신이 성경적으로 무슨 근거가 있어서 그렇게 얘기하느냐. 있으면 한번 대보라 그죠. 아따 이거 황당하대요. 그 뭐 이거 가지고 뭐 그렇게 따질 만한 것도 큰 문제도 뭐요? 아니고 그저 품성에 대한 감동을 받자는 얘기인데 이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이거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하나님 이거 지혜를 좀 주셔야 되겠습니다. 아 근데 딱 떠오르잖아요. 바로 같은 15장에 있는 얘기. 당자는 아버지가 잃었어요. 당자가 토끼였어요. 분명히 토끼였습니다. 그렇죠?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뭐요? 이것이 성경의 근거입니다. 유구무원이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책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정체성의 이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의 정체성은 생명입니다. 생명은 결국 뭐예요? 그리스도의 품성입니다. 품성을 확실하게 나타낼 때 정체성이 확실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어요? 네. 이게 자꾸 무엇을 자꾸 무엇을 뭐 더 철저히 해야 된다 이것을 뭐 확실하게 해야 된다 자꾸 교리적인 면에서 여러분 왜냐하면 품성을 확실히 이해하면은 영혼 불멸설이 틀렸다는 것이 뭐예요? 확실해집니다. 그리고 이 품성이 생명이라는 것을 알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안식일에 하나님이 넣어주신 것이 뭐니까? 생명이니까. 예. 그러니 품성만 확실히 내비치면 모든 교리는 저절로 확실시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정체성의 문제는 우리가 다시 이 품성을 올바로 세우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실물교훈 맨 뒤에 가면 뭐라 그랬습니까? 이 세상의 마지막 무엇의 기별? 자비의 기별. 하나님 품성의 기별. 그것을 전하게 되면 안식일 문제 저절로 해결됩니다. 영혼 불멸설 저절로 망가집니다. 품성이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부각시킬 때 그렇게 되면 건강기별도 드디어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기별의 정체성이 왜 없느냐 지금. 왜 세상 건강기별하고 다를 게 뭡니까? 건강한 음식 먹자는 건데 그거 가지고 뭐 건강한다 하다가. 그러니까 세상 기별인지 이건 교회 기별인지 정체성이 없다. 우리의 건강기별은 음식 기별이 아니라 뭐 기별입니까? 하나님 육체적 인간의 육체적인 질병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어떻게 해요? 연합된 기별이 즉 건강 기별이다 이 말이죠. 예.
우리는 육체적인 질병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영적 건강이고 육체적인 건강은 음식으로 하면 돼요. 이것이 이원론 바벨론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바벨론. 그래서 우리는 바벨론에서 나왔다고 하지만은 아직도 깊숙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 최종적으로 우리는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이럴 때 지금 많은 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분으로 어떻게 해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은 하나님께 가까워질 수가 뭐요? 없어. 왜 틀이 타면 나도 언제 하나님이 강팍하게 만들어 가지고 바로 모양으로 죽일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뭐요? 교인들의 목표가 그럼 충성하자, 충성하자. 충성하면 잘 봐주시겠지.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는 자연히 정체성이 무너져 버리는 거죠. 왜? 결국 그런 충성은 피곤하게 되고, 피곤하게 되면 위선적이 되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허지부지해지는 거죠. 품성을 올바로 깨닫는, 품성을 올바로 바로 세우는 것이 여러분 건강기별의 정체성이 확립되는 것이며 우리 교단의 정체성이 확립되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